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리이매진드 시리즈 중에 하나 새로 나온 HD35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리이매진드 시리즈에 들어오면서 마틴에서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기타의 스펙이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항 중에서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싶어서 얘기 안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브랜드들에서 잘 안 쓰는 용어가 하나 나와요, 마틴에서. 테이퍼라고 하는 용어인데 테이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지판 제일 좁은 데부터 이렇게 지판이 넓어지는 요 각도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제 리이매진드 시리즈들이 거의 다 공통적으로 44.5mm 1과 4분의 3인치 너트 폭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요 1과 4분의 3인치 너트 폭을 가진 그 기타들은 원래 12프렛에서 위치가 좀 더 넓었어요. 마틴 쪽의 이제 스타일로 보면은 1과 4분의 3인치짜리 너트에서는 12프렛은 2와 4분의 1인치, 그러니까 우리나라 밀리수로 환산하면 한 57m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비율로 이렇게 넓어지는 지판이었는데 그게 이제 예전 스탠다드 시리즈에 나오던 이제 스탠다드 테이퍼라고 표시되어 있던 그런 형태고요. 요즘에는 이 리이매진드 시리즈 들어서서는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라고 해서 이게 리이매진드 시리즈 나오기 전에는 예, 퍼포밍 아티스트 시리즈 있을 때는 퍼포밍 아티스트 테이퍼라고도 써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로 용어가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1과 4분의 3인치짜리 너트에서는 12프렛 위치가 조금 더 줄어든 2와 8분의 1인치, 요거는 한 54m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이 높은 포지션에 올라올수록 지판이 넓어지는 게 조금 줄어들어서 하이 포지션에서도 좀 더 편하게 이렇게 감싸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요 기타에 대해서 알아보면 35 시리즈는 마틴의 이 스탠다드 시리즈 중에서도 특이점이 있어서 확 구분이 되는 시리즈예요. 외관상으로도 한 번에. 그게 뭐냐면 이렇게 후판이 3피스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 한가운데를 딱 나눠서 양쪽 판을 좌우로 붙이는데 35 시리즈는 양쪽 판이 있고 가운데에 또 다른 판이, 이것도 인디언 로즈우드인데 인디언 로즈우드 후판이고 가운데 것도 인디언 로즈우드인데 색깔이 좀 많이 다르네요. 3피스로 만들어진 후판을 갖고 있는 모델입니다. 35 시리즈는 3피스로 후판이 만들어질 경우에 좀 더 중저음이 강화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 35 시리즈는 다 같은 종류의 나무로 사용을 했지만 타 브랜드의 3피스에서는 가끔 이 가운데 나무를 일부러 다른 종류의 나무로 집어넣어서 소리의 밸런스를 좀 더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도 좀 있고요. 뭐 예전에 로즈우드 후판인데 한가운데는 뭐 메이플이 들어가 있는 기타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후판의 센터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한가운데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A자처럼 가면서 점점 넓어지게 이렇게 두 줄의 센터라인이 있는 기타입니다. 외관상으로는 전체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28 시리즈와 거의 흡사합니다. 뭐 에이징 토너가 칠해진 상판이랑 이 헤링본 퍼플링 그리고 뭐 이 플라스틱 핀에 빨간색 포토 터치 찍힌 요 브릿지 핀 그리고 본세들 본넛 요런 사양까지는 거의 다 동일하고요. 28 시리즈에서는 요 이제 헤드머신이 그때 소개드렸었죠. 쉘라 그랜드 튠이라는 헤드머신으로 바뀌었었는데 35 시리즈는 원래 마틴에서 기존에 많이 쓰던 그로버사의 요 뚜껑이 닫혀 있는 요런 헤드머신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으로 보자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리이매진드 시리즈의 딱 그 스타일 그대로 이루어진 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마틴의 스탠다드 모델 중에서 H가 붙은 모델과 H가 없는 모델 요 차이는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이 스켈럽 브레이싱과 논 스켈럽 브레이싱의 차이라고. 예전에는 그 요 한가운데 축이 되는 X 브레이싱 자체가 H가 안 붙은 모델은 뒤에 있고 스켈럽도 안 되어 있고 H가 붙은 모델은 앞으로 나와 있고 스켈럽도 되어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리이매진드 시리즈에서는 전부 다 이제 포워드 시프티드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다 나와 있지만 H가 안 붙은 모델, 그냥 일반 모델은 스켈럽이 안 되어 있고 H가 붙은 모델은 스켈럽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설명드린 건 드레드넛에서의 경우고요. 작은 바디들, 뭐 OM이나 000 이런 바디들은
일단 마틴에서 기본적으로 포워드 시프티드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소리를 들어보면 만져봐도 그렇고 소리를 들어봐도 그렇고 완전히 다르긴 하거든요. 뭐 OM이랑 000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그래서 뭐 문의를 몇 번 해보면 그 포워드 시프티드라는 개념은 OM 바디에는 없는데 뭐 이 각도 자체가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고, 거기까지는 영업 비밀인가 봅니다.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드레드넛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딱 만져보시면 바로 밑에 손 넣자마자 만져지는 포워드 시프티드가 있고, 그 포워드 시프티드가 안 된 원래 엑스브레이스는 만져보시면 좀 더 깊은 곳의 안쪽에 브레이스를 만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다 포워드 시프티드가 조금 더 현대적인 소리를 내고 캘러블 한 개 좀 더 현대적인 소리를 낸다고 알려져 있는데, 물론 그 두 가지 차이에 따른 소리 변화는 약간 느낌은 다르지만 드레드넛들이 전부 다 이렇게 포워드 시프티드가 돼 있는 기타들이라 예전 모델들에 비해선 조금 더 현대적인 소리를 가진, 밝고 선명한 느낌의 소리를 가진 기타들이라고, 그에 비해서 디자인은 조금 더 빈티지한 리이매진 시리즈의 공통적인 컨셉을 갖고 있는 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판 인레이도 이제 마틴의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인레이 스타일도 밝게 써 있는데 28 시리즈와 똑같습니다. 대놓고 스타일 28 그렇게 써 있어요. 28 시리즈와 똑같은 상태로 거의 외관상 상판을 봐서는 구분을 하기 어렵고 후판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소리는 들어보시면 확실히 이 3피스의 위력이 있어서 28 시리즈보다는 중저음이 좀 더 강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촬영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아 돈 있으면 내가 갖고 싶다 얘기가 나올 만한 모델이에요. 원래 중저음이 센 애들을 좋아해서 탐나는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리이매진드 시리즈 그대로 좀 더 빈티지해진 외관에 소리는 예전 기타보다는 좀 더 현대적으로 이런 컨셉의 기타라고 할 수 있고요. 마틴 소리가 밝아져봤자 마틴 소리는 아 묵직하고 기름지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기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곧 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도 소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